자. 자, 우리 정민호 군 이기고 와서 식사를 하네요. 자, 1대1 상황인가요? 자, 조은경 선수. 그리고 김민경 선수. 자, 선수 이력을 저분은 여기 장성 스쿼시. 자, 조은경 선수 장성 스쿼시 정재환 선생님 와이프입니다. 네. 자, 저 김민경 선수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88에서 운동했을 때 한번 봤었는데 언젠가부터 여기 밑에 지역에 와 계시길래 여기 왜 계시냐 했더니 이사 왔다고. 네네. 그렇군요. 그러시더라고요. 파워가 좋네요. 자, 좋습니다. 아, 나이스. 공 길이 좋네요. 역시 여기 홈어트 홈코트에서는 자. 충분한. 근데 저는 아까 공이 그 송유미 양이 공이 굉장히 세고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공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야, 다양한 코스트 코트에서 좋네요. 오는 장단점이 이제 있죠. 자, 세트 6대2인가요? 네, 6대2입니다. 자, 긴 드라이브. 수비했네요. 저분 또 구력이 오래되신 것 같아요. 오래되셨어요. 치시는 거 김민경 씨. 보니까. 네, 오래되셨어요. 파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서브 좋았고요. 제가 유심히 안 봐서 그런지 여성분들이 프리스 라켓을 잡는 분은 많이 못 봤는데 그렇죠. 오늘 보니까 여성분들이 저기 속에서는 프리스 프리스 라켓을 라켓 잡는 분들이 많이 많이 보이네요.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자, 8대 3. 자, 경기를 쉽게 잘 풀어나가고 있어요. 서브 좋고. 자, 놓고. 굉장히 적절히 깊게 넣었다가 앞에 공격했다가. 자, 정재환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나요?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원래 저희 운전이나 뭐든 부부끼리는 가르쳐주면 싸우는 그렇죠. 경향이 싸우죠. 많죠. 엄청 싸우죠. 네. 자, 서브 깊게 잘 들어갔네요. 서동삼 씨, 제가 지금 게임에 졌기 때문에 지금 옆에 얼씬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보고 가라고 했나요? 자, 역공 계속됩니다. 9대6, 6대9. 자. 스퀘시의 묘미를 제일 만끽할 수 있는 점수죠. 이 그렇죠. 9대 6. 그렇죠. 예, 아직 끝나지 않았고 9대 7 압박감이 오는 그렇죠. 요 점수. 자. 얘기대로 지금 지금 이렇게 8대 되면은 9면 굉장히 압박감이 오죠. 이기고 네. 있는 분이 압박감이 좀 오죠. 자, 얘기하는 순간. 9대9. 그래서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그쵸. 스쿼시는 금방 또 뒤집혀지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적으로 몰리게 되면 자기 샷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자, 약간의 쇼트. 네, 럭키 쇼트가 잘 샷이. 들어갔어요. 네. 10대 9로 게임 보러 자, 앞두고 조은경 있습니다. 선수 스쿼시하기 굉장히 체력 조건이 좋은 것 같네요. 얘기하는 순간 11대 9로. 자, 한 세트 조은경 선수가 따냅니다. 맨 처음에. 지금 다시 붙은 거구나. 무조건 다 잡아야 돼. 돌아가면서 다 해.
위에 걸로 와. 자, 2세트 시작됐어요. 자, 길게 빼고 이제 찬스. 자, 찬스 앞에다 놓죠. 나덥입니다. 자, 이 코트 구질상 귀로 갔을 경우에 공이 불러나오는 구질이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쳐보셨나요? 네. 약간 날씨도 12월에 12월 말이고 지금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코트는 샌딩되어 있는 코트입니다. 자, 크로스 드라이브 아주 낮게 깔아서 공격샷 잘 들어갔어요. 자. 아, 서브 너무 좋았어요. 서브 좋았고요. 아. 아. 마음이 급한지 자꾸 라켓 프레임을 맞추고 있어요. 네, 네. 자, 보스트 아, 좋았어요. 야. 역시. 자, 저쪽 남자 팀에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이어지나 봐요. 네. 제가 알기로 건우 선수랑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아, 재민 선수랑 치고 있군요. 아. 자. 재민 선수는 또 여기 홈코트죠. 그렇죠. 아. 아까 저를 이긴 송유미 선수의 네, 남편이죠. 네. 얘기하기 싫겠군요. 하지 말죠. 자, 나이스. 자, 서브 리시브 되고. 찬스. 아. 자, 5대 4인가요? 자, 5대 4로 이기고 있네요. 아, 보스트 투월 보스트 완전히 예리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자, 굉장히 보스트 잘 쓰네요. 야, 이거 지금 치는 걸 보니까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요. 오히려 제가 옛날에는 과감한 샷들을 참 공격을 잘했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오히려 방어하는 샷을 많이 쓰게 돼요.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좀 많이 위축이 돼요. 공격 샷을 못 하고. 자, 계속 랠리가 길게 이어지네요. 오, 이번 랠리 기네요. 자, 드라이브, 백드라이브. 아, 아, 백드라이브 좋았어요. 벽에 딱 붙이는 드라이브, 길이도 아, 좋았고. 좋았습니다. 코스가 완벽했어요. 아이고. 자, 잠깐 서브를 하기 전에 상대방을 좀 보고. 네. 자. 아, 급했나요? 네. 터치만 해줘도 되는데. 자, 백핸드 다시 한번. 아, 아쉽네요. 7대 7. 또 박빙을. 자, 박빙 경기로 가져가네요. 자, 마스터즈 경기는 좀 박빙으로 가는 경기들이 많아요. 자, 로브 서브. 아이고, 들어간 건가요? 아, 다운인가 봅니다. 아, 잘못 맞았네요. 자, 낙후 강한 드라이브성 서브였고요. 자, 잘 받아냈습니다. 보스트로. 자, 아, 안타깝네요. 네, 이 분위기로 가다는 3세트를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 3세트 갈 것 같아요. 자, 두 선수 다 끝까지 집중해서. 아, 자, 백핸드 쇼트가 좋았어요. 누르면서 라켓을 눌러주면서.
마덕. 자, 9대9로. 자, 여기서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냥 9점. 아무 생각 안 듭니다. 자, 공을 왔을 때 뭘 쳐야 될지를, 뭘 칠까를 굉장히 고민하게 되죠. 저는 저 9대9나 마지막 포인트에 갔을 때 내가 끝낼까 수비를 할까 그 두 개의 생각이 제일 많이 들거든요. 얘기하는 순간 앵글샷으로 네. 야, 두 세트 다 이깁니다. 자, 정경 선수 됐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자, 잘하시네요. 네. 실력들이 올 때마다 부쩍부쩍 늘어 있어요.